두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. 술을 좋아하는 27살 여자입니다. 저의 술버릇은요, 발에 열이 많아서 신발을 벗고 마시다가 다시 신을 때는 뒤축을 꾸겨 신는 건데요. 얼마 전 친한 동료들과 기분 좋게 마시고 평상시처럼 신발을 꾸겨 신고 술집에서 나왔죠. 그런데 제 바로 위에 사수 남자 선배가 갑자기 무릎을 꿇는 자세를 하더니 뒤꿈치 좀 잠깐 들어봐 라고 하더군요. 그래서 제가 뒤꿈치를 들어 올렸더니 제 신발 뒤측을 펴서 신겨주고 반대편 신발도 그렇게 다시 신겨주는 겁니다. 수작. 술이 올랐는데 그 모습이 선명히 기억이 나요. 그리고 다음날 친한 동료에게 이야기를 했죠. 근데 그 얘기를 듣더니 그 선배 여자친구 있는데? 라고 하는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순간 뭐지 싶었습니다. 여친이 있으면서 다른 여자한테 이러는 거 유죄 맞죠? 임자가 있으면서 다른 여자에게 다정한 남자는 유죄 아니면 무죄? 하나, 둘, 셋! 유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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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셋. 내 모양 꼭 틀어야지. 유죄. 하나, 둘, 셋. 무죄. 오, 하나, 둘, 셋. 유죄. 하나, 둘, 셋. 유죄. Why so serious? 그건 유죄래. 유죄. 아, 제발 말하고 싶어. 말하고 싶어. 여자친구가 있으면서 다정한 남자. 무죄는 저희 그 딘딘 씨밖에 없었어요. 네. 저는 다만 가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이게 이렇게 되면 못 보는 거예요. 그래. 제가 무죄라고 한 이유가 그거 이거예요. 하나였어요. 아니, 발 뒤꿈치 만지면 거의 다 만진 거예요. 그럼. 다 만지요. 아니, 딘딘 씨 먼저 얘기해보자, 그럼. 딘딘 씨. 아, 저는 뭐냐면, 지금 이분이, 이거는 그린라이트인가요? 할 정도면 둘이 안 친한 것 같아, 제가 볼 때는. 야, 신발 꾸겨 신지 말고 좀 이렇게 해. 할 정도의 친분이면은 했을 텐데 내가 그냥 이거를 잠시만. 안 친한데? 대신 이렇게 해주면 두 번 다시는 안 꾸길 거 아니야. 이랬는데도 꾸겨? 그러면은 이제 그때는 그러면 이런 거예요. 지나가는 여자가 막 끌고 다녀요. 그러면 잠시만요? 아, 모르는 사람이야? 아니 거의, 아는 거의, 사람, 직장 동료니까. 당하는 사람은 거의 그런 느낌이잖아요. 안 친한데 이렇게까지 나를 케어해준다는 건 거의 지나가는 사람이 해주는 것과 다르지 않은 느낌. 선영 씨 정도면 아직 안 친하죠? 안 친하죠. 아, 그래도 이거 해줄 수 있어요. 아, 그래? 진짜? 왜냐면 무릎 꿇고 제 앞에서. 안 친하니까. 무릎 꿇고? 아, 무릎은 원래 잘 꿇어요. 꿇어드릴까요? 할 말이 없네요. 아니, 한 발만 꿇어줘요, 아니면 양쪽? 다 잘 꿇어요, 잘 꿇어.